야. 우후. 예. 예스 예스. 돌아왔다. 아니 뭔데 이렇게 커 선물이? 백. 어? 뭔데 이렇게 크냐고. 야 형. 아, 다네 큼지막한 걸 들고 왔네. 자, 생일 축하 한번 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더뉴 식스 생일 축하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뭐죠? 네, 저희 더뉴 식스가 벌써 데뷔한 지 2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야, 벌써 2주년. 9일. 벌써 2살. 자, 2주년을 맞아서 더뉴 식스가 두돌 기념 아이돌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이돌 잔치. 투돌. 아 이돌. 아 투돌 잔치. 아 투돌 잔치. 아니 지금 네. 1주년 때랑 거의 비슷해요 이 구도가. 구도가. 기억나세요? 맞네요. 네. 네. 근데 이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선물이 그냥 선물이 아니잖아. Yeah, right. 이게 저희 2주년을 기념해서 아이돌 잔치 마이또 게임을 또 우리가 했었죠. 그죠. 네, 저희가 며칠 전에 서로 마이또로 뽑았었는데. 안녕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현상 복고식이 나거든요. 원래 제가 현상을 평소에 잘 챙겨줬단 말이에요. 약간 제 친구나 약간 동생처럼 현상을 되게 이렇게 잘 챙겨줬어가지고. 아 전 누가 걸리든 개인적으로 태연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요즘 저희가 막 서로 그걸 얘기를 안 해요. 뭐가 필요한지. 아무나.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일단 뽑아보겠습니다. 이런 거 신고 다니기 때문에 여행 갈 때도 캐리어에 넣고 다니고 약간 때려 먹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가지고 건강에 관련된 거 하하 얘한테 뭘 해줘야 되지? 어, 얘 뭘 해줘야 되지? 하나 사줄까? 아령 사줄까? 요즘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키링 같은 거 되게 좋아해 형이. 그런 거 아니면 요즘 최근에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가지고 아니면 약간 같은 걸로 일단 액세서리를 생각 중이고 요새 엄청 하더라고요 액세서리. 와 생각났어 생각났어. 아니 개피라고 했었어요. 네. 아 네. 뭐 옷까지 할 때 좀 쓰라고 같은 거. 네, 저희가 마니또한테 이렇게 받은 선물이고 그리고 룰도 있었잖아요. 그죠. 선물을 각자 몰래 사서 멤버들한테 들키지 않도록 right. 잘 전달을 정해진 곳에 하는 건데 이게 힘들었어요. 다들 뭐 재밌었잖아요. 아, 맞아. 많이 힘들었어. 저희 누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성공하였지? 아니네. 지은아야. 아 좀 빨리 들어 좀. 아 좀. 야, 난 여기서 쉰다. 제발. 아 누가 이거 처음에 왔던데? 하하. 아니 나는 내 방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넣은지 모르겠다니까. 아 형은 솔직히 너무 반칙이야. 난 거기 숨어 있었어. 보일러실 같은 데 있잖아. 아 알아 알아 알아.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문이 안 닫혀 있길래 뭐야 이러고 닫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뚝 막아. 문 열어봤는데 얘가 아, 아 뭘 네. 모르네. 잠복하고 있었는데 들켜가지고. 그럼 일단 한번 열어볼까요? 형 내 거 좀 커. 잠깐만 뭐 종아리 마사지기인 것 같은데. 오! 오! 나 그거 하나 입은 건데. 어 좀 근데 센스 좀 있다. 오 대박. 어 그래? 오 이거 되게 좋다. 나 이거 갖고 싶은 건데. 오 그래? 이거 그거야 양쪽 이렇게 다리 이렇게 차이 해가지고 하나는 하나 하나는 안 한 거 해가지고. 오 그래? 다리 엄청 얇아지고. 아 그 자동일 걸 아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누구야? 누가 저런 센스 있는 선물을. 아, 좀 큰데 경진이 형 사이즈가? 어? 오! 아 향수 세트. 이 향수 어? 이게 성준인가? 내가 맨 항상 너방 가서 향수 쓰니까 내가 향수가 없으니까. 그지? 그럼 너 아니야? 내 거 좀 무거워. 사이즈가 있어 형. 이게 약간 제일 약간 사이즈는 이게 제일 커. 제일 무거워. 뭐 농사 키트 선물한 거 아니야? 농사 키트. 어? 야 그냥 박스인데?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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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뭐야? 오! 오, 이 누구냐 이거? 야, 진짜 센스 있다. 진짜 좋아한다. 진짜 좋아한다. 어. 네, 현수 형이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긴 했어. 어, 은인가? 뭐 나야. 뭐 나야. 왜 그렇게 좋아, 현수야 이게? 어. 자, 난 이게 진짜 뭔지 유추가 안 되거든. 약간 상자 같은 게 만져지긴 하는데. 그거 아니야? 상자 까면 상자 있고, 상자 까면 상자 있고. 야, 내가 원래 저 우경주이다. 오! 오, 오 야! 오! 구글 기프트 카드 5만 원. 아 이거는 그냥 딱 각이 나오잖아. 케이스. 오. 어. 딱 각이 나와. 아 지금 내 케이스 거의 지금 호박죽 색깔. 지금. 오. 오 예쁘다. 오 느낌 있는데? 오, 약간 애스트로넛. 어 예. 잠깐만. 오 경준이 형 좀 센스가 있는데? 이거 누구지? 경준아 좋아 보이는데? 아 그래서 경준이 형 핸드폰 기종 물어본 거야? 이거 뭐냐고? 아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건 제가 딱 각이 나와요 이건 언더웨어. 언더웨어 나요. 이건 진짜 언더웨어예요.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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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 진짜? 아닌데? 오 뭐야? 뭐야? 어, 뭐야? 그 저희가 원래는 배송 지연 이슈가 있었는데. 어 맞아요. 배송 지연 있었는데. 배송 지연 이슈가 왔어요. 아 와서 지금 와가지고 바로 줄게요. 아 네. 오 대박. 이거 헐. 완전 예쁘다. 약간 네? 아, 지갑? 우와. 오 예쁘네. 우와. 야 완전 예쁘다. 야 근데 약간 경준이인데? 뭐 다 나야. 어 근데 내가 이거 필요하다 했거든?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아! 아 나 무조건 생각났어. 이거는 현수 형이야. 왜냐면 내가 현수 형 이거 비슷한 게 한 3개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현수 형한테 나 이거 필요한데 나 이거 하나 빌리면 안 되냐 했는데 사서 쓰래 자기가. 근데 이렇게 야 너 그거 야 여기 카메라 봐서 그거 봐. 그래서 이건 현수 형이다. 그럼 난 누구지? 아니 근데 그게 현수라고 하면 난 사실 현수밖에 생각 안 했거든. 어 근데 그 정도 센스 있는 선물을 할. 저는 첫 번째 감으로 가겠습니다. 현수 형은? 난 형 준혜가 골랐다 이거. 아 그래? 어 형 야 근데 이거 형 너가 골랐어? 그래 이건 진짜 골랐다. 휘야 고마워. 휘야 책 잘 읽을게. 이상해 저 사람. 저 휘요. 아 저는 이거 무조건 확신합니다. 저는 이거 현수 형이에요 진짜로. 왜냐면 현수 형한테 이 얘기를 했었어. 내가 옛날에 엄청 옛날에. 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어 나 무조건 확신. 정황 증거로다가 사실 어제 두 개만 안 나와져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어 비어져 있었다. 내 선물 권하고. 어 현수 형 이렇게 했는데 태훈이 형이 안 났나 하고서 똑똑했을 때 태훈이 형이 갑자기 뻥을 막 계속 치더라고. 갑자기 사람이 막 어, 나 안 나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아 그래? 아 사실 났어. 그래서 뭐 또 아 사실 안 계속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경준이 형 본인이 경준이 형을 뽑았다라고 계속 뽕을 치고 나를 뽑은 사람은 태훈이 형이 아닌가. 아 대준 어. 마이토 가세요. 은희 벌칙 팔굽혀펴기 100개 하는 영상 찍어서 X에 올리기. 와 아, 진짜 내가 이거 아 진짜 악마냐? 진짜 안 하려고 내가 이거 안 하려고 그렇게 슥 넣었는데 다들 이 정도 할 줄 알았어. 아 오늘 재밌게 해야 되니까 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방으로 찾아와 일어나셨습니까? 오조삼아 일주일 동안 하기. 그건 현수 형 사심치형인 거잖아 이건. 내가 안 일어나면 이제 안 일어나면 춤을 출 거예요 하고 경쟁을 출 거예요.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어날 때까지 춤을 출 거예요. 자 저 성주이고요.
앞으로 있는 스케줄 세 분 동안 현장에서 무조건 내 남찍사 찍어주고 그 게시물에 댓글 남겨주기. 저는 좀 의지한 거예요. 예, 네, 좀 현수형을 겨냥했다고 봐도 나뺏한 곳이... 현수형을 겨냥했는데 현수형이 걸렸네. 그죠. 현수형이 또 사인 잘 찍기 때문에. 그거는 뭐 쉽다. 네. 그리고 제 멘션에 그 댓글 달아주셔야 돼. 아, 네. 아, 뭐 그거야 뭐. 네. 아, 나이스. 아, 내 벌칙 귀여운 수준이야, 귀여운 수준. 벌칙 애교 있고 귀여운 쇼폼 영상 하나 찍고 업로드하기. 내가 무슨 하나로 했으면 안 됐어. 한 다섯 개 했어야 돼. 근데 뭐 이런 거 뭐 이제는 뭐 잘하니까. 아, 좋지. 네, 잘하니까. 아, 이런 거 뭐 날만 잡아주면 뭐 당장이라도 찍습니다. 저는 땡스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좋은 벌칙이네요. 네. 이건 그냥 야 그냥 이거 선물 받은 거 줄게 그냥 이거 내가 원할 때 커피 7번 사주기. 와 저는 마지막 태원이 형 건데요. 아 태원이 형은 쉬워. 너무 순해요. 네. 멘트 3개에 진심을 담아 멘션 달기. 형 멋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이거는 그냥 다실 거예요? 네 그냥 달아드릴게요. 그냥 달아드릴게요. 아니, 이게 쭉 보니까 네, 그냥 달아드릴게요. 다들 좀 순한 맛으로 했네. 네, 벌칙 그러네. 나는 너 좀 센 거 할 걸. 이 정도로 약하게 할 줄 몰라. 전혀 예상 못했어. 본인들 받은 선물들 다들 마음에 드시나요?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저희가 그 사전 촬영 때 받고 싶은 선물 두 개씩 물어봤잖아요. 맞아요. 아 맞다. 그 왜 물어봤겠어요, 저희? 어? 설마? 그러니까 그 선물이 적중하지 않았을 때는 선물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 에? 아, 야, 뭐, 아 진짜요? 뭐라고? 무슨 소리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한 거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냥 이거 그냥 없는 거라고요? 휘가 선물을 한 와, 사람이 준혁인데 준혁이가 받고 싶은 선물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적중하지 못했으면 우와, 휘가 받은 제가 못 가져갔냐고요? 아 이거는 예상을 못했는데. 그건 예상 못했는데.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그걸 확인해볼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 어 그럼 아, 지금 이거 빨리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지금이라도 이거 저 7화까지만 반납할게요. 아 그럼 여기에 이게 없으면 성주이가 못 가져가는 거네요? 그지. 마음에 드는 선물을 골랐냐가 지금 이게 핵심인 거. 어 제발. 좀 저희가 그때 말한 것보다 더 좋은데. 자 그러면 재밌게. 아, 경주 형 거, 경주 형 갖고 싶은 형 거 먼저 가자 그럼. 향수나 핸드크림, 향수나 핸드크림이. 과연? 아 없어 없어. S 브랜드 티셔츠요. 아 이거 잠깐 약간 형 잠깐 옷 같은 거 받고 싶었을 것 같은데. 와. 뭔데? 아, 중고 에어팟. 뭐 하필 중고 에어팟이냐? 새 것도 아니고. 아 약간 가격 비싸니까.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건 반납하는 거죠. 저는 가루 프로틴. 아, 안 그래도 물어보고 다니더라고. 일단은 그거 두고 여기다가 카고 봐. 그 약간 아~ 요즘 제가 예. 자, 그러면은 내게 내가 누구지? 태훈이 형? 어 갖고 싶어요? 네. 저는 안무 연습용 신발. 저건 아, 제가 첫 번째였는데 그거 했으면 돼. 예. 아, 이걸 맞추네. 진짜로? 안무 연습용이야? 진짜로? 야, 너 진짜 예쁜 바지였네. 아, 근데 두 개 다 이미 얘기했었어요. 왜 이거를 하이에 입으면 바지가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아. 아무도 못 가져가겠는데? 아, 나는 근데 진짜 나는 힌트 많이 줬어. 근데 막 둘 다 들었던 거야. 들었었어. 네? 까봐. 저 까나요? 아, 나 지금 나 아니야? 아. 운동복 셋업. 나 이거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마사지는 안 필요했니? 자, 이것도 반납. 네, 네, 저는요. 야, 이게 여기서 그럼 내가 되네. 누구지? 너가 현수 형. 내가 지금 만족도 최상이었어. 일단 오. 축구 유니폼. 제가 축구 유니폼을 모으잖아요. 하나는. 오오오오오오 오, 이 누구냐 이거? 야, 진짜 오, 센스 있어. 진짜 좋아한다. 안경. 아. 근데 말이죠, 이것도 유니폼 안경을 거. 넣고 다니면 아니다. 안경 접히는. 그래, 내려놔 여기. 맞아. 반납. 자 저는 S 브랜드 티셔츠. 오 뭐야? 너도? 네. 오 oh, 예스. Yes? 그리고 C 브랜드 언더웨어. 아 크롬. 크롬. 아. 저는 아무도 못 맞추는 거 아무도 못 가져가는 거네? 아무도 못 가져가는 거 와 진짜?
아, 약간 이게 첫 돌잔치 때랑 약간 다르다. 아, 그러네. 그때는 막 어, 퍼졌다면. 그때는 막 좋은데 이제는 약간 못다 뺐네. 그래도 2주년인데 이렇게 설마 그냥 안 드릴 수는 없고. 아,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그래서 난이도를 좀 도와줄 수 있게끔 같이 하는 게임을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의 보기를 드리면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고르는 것보다, 내 취향을 고르는 것보다 마니또의 취향을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해줘야 어쨌든 가져가겠죠, 선물을. 다섯 문제를 드릴 거고 세 문제 이상 맞추면 가져가는 거. 알겠습니다. 둘 다 가져가나요? 아니요, 마니또만 일단 가져갑니다. 그럼 내 마니또 안 가져, 안 줘, 안 가져갔으면 좋겠으면. 그러면 뭐 마음대로 본인 취향 선택하시면. 왜 그러세요? 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 네. 오케이? 장난이지. 자, 왜 그랬습니까? 먼저 할래? 그래! 하나, 둘, 셋! 치킨! 치킨, 치킨 했어. 자, 두 번째 문제. 하나, 둘, 셋! 햄버거! 자, 하나, 둘, 셋! 팥붕! 자, 약간 말이 자, 안 맞는다. 하나, 둘, 셋! 바다! 아, 뭐야? 뭐야? 아, 아? 왜? 왜? 아, 아. 자, 마지막! 아, 네. 하나, 둘, 셋! 소고기! 좋습니다. 그러면 태훈 씨는 선물 가져가시고. 예스! 아. 내가 지켰다. 나이스. 자, 정수야. 가고 싶어? 어, 내 취향에 맞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갈게요. 하나, 둘, 셋. 물냉! 함께하다. 함께하다. 하나, 둘, 셋. 고구마! 야, 이걸로 싱크 주지 마, 싱크. 하나, 둘, 셋. 시골! 도술 뭐. 하나, 둘, 셋. 콜라! 오, 마지막 한 문제 남았죠? 자, 마지막 게임 하나, 둘, 셋. 버스! 버스! 아니, 성질이 이렇게. 이거는 반 앞에. 아니, 울산엔 지하철이 없어요. 아니, 아니, 서울 왔으니까 지하철 탈 줄 알았지. 야, 이거 예쁘네. 하나, 둘, 셋. 강아지. 하나, 둘, 셋. 너도 공유해. 치고지 마. 저 상관이 없는 편이에요. 상관이 없어. 네. 아, 이건 맞게 해주시면. 선택은 해야죠, 그래도. 네. 네, 그래도 부까지 똑같이 했는데. 어, 맞아. 아, 부까지. 이건 맞은 걸로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밤. 하나, 둘, 셋. 집. 하나, 둘, 셋. 비. 자, 틀렸습니다. 태훈 씨는. 아니, 너 얼마 전에 비 오는 거 가져갈 수 없는 거죠.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니 얼마 전에 비 오는 거 좋아한다고. 마음에 드네요. 좋아해. 얼마 전에 비 오는 거 좋아한다고. 해주세요. 라면. 라면. 아, 예. 하나, 둘, 셋. 김치찌개. 하나, 둘, 셋. 오, 맞아, 또 오. 하나, 둘, 셋. 초콜릿. 오케이. 아. 이거 쉽게 가져가네? 가져가. 저거 쉽다. 형은 취향이 확고해, 진짜. 하나, 둘, 셋. 놀이공구. 아니, 나 젖는 것이. 하나 틀렸다고요? 네, 오케이, 알아. 둘, 셋. 농구. 이거 축구했으면 진짜. 하나, 둘, 셋. 돈. 어, 야, 나 차마 말 못했는데. 돈이라고. 아, 돈이야? 하나, 둘, 셋. 노래. 짜장. 가져갈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이따 갈게, 태훈이 형. 하나, 둘, 셋. 겨울. 내가 맞추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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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겨울. 하나, 둘, 셋. 쌀떡. 군만두. 양식. 와, 이거 진짜 나빴다. 이건 진짜 마지막. 알면서. 와, 마지막. 이건 진짜. 마지막. 마지막. 액션. 아, 로맨스야? 아, 로맨스라고? 의도가 뭐야? 아, 로맨스라고? 와, 진짜. 아, 로맨스라고? 이거 안 준다고? 야, 근데 한식 양식을 야, 좀 한식 진짜 양식 진짜 맞다. 아, 나 순간 김치찜을 까먹었어. 와. 순간 까먹었어. 어, 나 이제 자, 그러면 싶은. 못 가져가신 분 네 명이요. 경준혁 빼고. 아, 아니다. 태훈이 태훈 가져갔잖아. 아, 태훈이 형도 가져. 네 명 못 가져. 아, 형이 주고 싶었네. 진짜. 그러면 한 번씩 기회를 더 드릴게요. 아, 아, 야. 우리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현수 형. 진짜. 누구부터 할까요? 저랑 현수 형부터 가겠습니다. 네. 자, 너한테 맞출게. 어? 로맨스. 야, 니 로맨스야? 진짜 처음. 이게 로코 체질이라니까 얘도. 아, 진짜? 하나, 둘, 셋. 설거지. 어, 어, 들렸어요, 들렸어요. 하나, 둘, 셋. 유튜브. 휴양지. 하나만 더 하자. 오, 간당간당해. 오, 오. 어? 하나, 둘, 셋. 아메리카노. 아, 이건 좀 쉬웠다, 와. 아니, 형, 이렇게 하면은. 아, 오케이, 오케이. 형, 너가 가져가는 거지. 아, 근데 얘가 약간 달달한 거 좋아해서 라떼 할 뻔했어. 아, 휘랑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댄스곡. 하나, 둘, 셋. 방차 촬영? 어. 하나, 둘, 셋. 남직. 내가 두 개 맞았어. 하나, 둘, 셋. 휴양지. 끝났어. 자,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스! 아, 케이스 이 누렁이 좀 벗어야지 이제. 예이. 갈게요. 하나, 둘, 셋. 뭐해고. 이건 뭐, 어떻게 몰라 나도. 댐댐. 하나, 둘, 셋. 치킨. 삼겹살. 오, 나도 햄버거 생각했는데. 하나, 둘, 셋. 시부. 하나, 둘, 셋. 아까. 아. 약간 젓는 거 싫어한다고. 아니야, 진짜 모르겠어. 아니, 나 진짜. 야, 이거 내가 바다, 바다를 우리가 많이 가지 않았냐? 맞아, 맞긴 해, 맞아. 맞아, 우리가 산에 간 적은 없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소고기. 안 돼. 하나, 둘, 셋. 몰래. 오. 아, 경준이 형 정신 차려. 하나, 둘, 셋. 반숙. 반숙. 방금 완숙하지 않았어? 말이었어, 말. 솔직히 양심에 찔리지. 한 문제 더 배워볼게요. 약간 방숙. 감자! 오구와. 감자! 오구와. 했는데 틀렸어. 했는데 틀렸어. 오! 오! 자, 막, 마지막 하나야? 자! 하나 남았어요. 하나, 둘, 셋. 치킨. 나! 야! 좋았어! 야, 근데 이거. 이 형은! 저거 아까 스킨을! 아니 나 이거 우경준이 표정이 다분했다니까 이거? 일단 일단 뒤로 누워. 야, 여유롭죠? 이제 촬영 현수 형 못한다 이제. 에, 의자 좀 밀렸는데 저 앞으로 갖고 와야 돼. 현수 씨 표정 보니까 촬영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기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 손뼉 밀치기 옆에 나와서 하겠습니다. 아, 네? 아 많이 또 함께. 손뼉 밀치기. 이기시면 가져가십니다. 아, 제가 이기면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가질 거야? 뭐 자존심이 있는데? 아, 얘 이런 거 안 봐줘. 한마디 할까요? 난 스킬을 좋아해. 알았어. 우경 좀 봐줄 생각 하나도 없다, 진짜. 에이, 반칙, 반칙, 반칙.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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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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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어떡하냐? 어, 잠깐만, 괜찮아요? 괜찮아? 아, 다시. 이미 지금. 아니, 한 시간 동안 검색해서 선물 사주고 절대 안 줘. 그러니까 절대 안 줘. 절대. 더 나와.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시작. 오! 오! 보셨다. 근데 먼저 휴영이 먼저 떨어졌어. 이야. 야, 야 먹었다. 나이스. 아 이게 아니지. 와 진짜 나쁘다. 아니, 이제 동생한테 왜 그러냐. 멤버들끼리 좋은 게 좋은 거고 2주년인데 합의를 한번 보시죠. 어떻게? 아니면. 너 벌칙 나한테 하는 거야. 어저 삼아. 어? 너가 나한테. 아 아니야. 아니야. 난 좋아. 콜. 콜. 오. 어, 콜. 콜 많아. 그러면 내가 경준이 형 위해서 내 영상 찍어줄게. 이거 나 아침 먹는 거 아니지? 아침. 경준이 형 미라클 모닝 하잖아. 요즘엔 나 9시 일어나. 아침에 9시. 아침에 일어나서 막 베이컵 꿈. 맞아. 베이컵 꿈고 있어 지금. 아 할 수 있지. 그럼 대신 나 좀 깨워줘. 오케이. 아니 뭔 소리. 아. 그럼 이렇게 합의 본 건가요? 맞아. 네. 아, 그래도 다 같이 가져가야지 이준이. 좋습니다. 이준이. 네. 이준이니까. 네. 진짜 오늘 전동할 때 진짜 분위기 냉랭할 뻔했다. 아니 이준 이제 소감 한 번씩 부탁드리죠. 네. 어떠셨어요? 미성년자 때 데뷔해서 이렇게 2주년 돼가지고 이제 벌써 성인을 찍었는데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2년 동안 이렇게 저희 많이 사랑해줘서 고맙다는 얘기 땡스한테 꼭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마니또라는 게임을 같이 하면서 하니까 뭔가 서로의 마음을 좀 더 이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어떤 게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알아갔던 것 같고 이렇게 재밌게 즐기면서 보낼 수 있었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년이 20년이 될 때까지 어우. 저희 다 같이 멤버들과 함께 달렸으면 좋겠고 재밌고 좋았습니다. 2주년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 멤버들 파이팅. 오늘 참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은 좋았으니까. 오늘 약간 그래도 뭔가 많이 또는 같이 해서 그런지 더 재밌었고요. 앞으로 뭐 3주년, 4주년, 5주년 이렇게 쭉 매년 그냥 화이팅 해봅시다. 예스. 1주년 때는 그냥 선물을 받았는데 이번 2주년 때는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받았는데 다음 3주년 때는 뭐 할지? 뭐 할지가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스펙타클하게 네. 한번 가야죠. 이번 2주년도 엄청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멤버들이랑 땡스 분들 전부 다 2년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사실 앞으로 뭐 할 게 더 많으니까 그날도 함께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태현이 형이 2주년 기념으로 고기를 산다는 소문이 있어. 제가요? 제가요? 네. 네.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는 완전 그 태현이 형 말고 진짜 마태형 생일 더 빠른 경준형이. 아 좋다. 마태형이 선물 고기 한번 사자. 아 좋다. 커피값도 아끼는데 이제. 그래. 커피값도 아끼고. 네. 많이 또 들킨 사람도 있잖아요. 네. 네, 많이 또 들킨 사람은 꼭 벌칙 인증 우리 땡스 분들께서도 볼 수 있게 올려주셔야 합니다. 네. 잠깐 나 벌칙이 두 개네? 네 특히 현수 형은 벌칙 두 개거든요 이제. 네 근데 여러분 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 지난 1주년 아이돌 잔치에서 제가 1등 했다고 다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멤버 맞추기 네 좀 이제 1등의 권한으로 그동안 함께한 우리 형아들에게 이제 상을 하나씩 수여해볼까 합니다. 아 그래? 아 진짜 네가 만든 거야? 네 그 전에 일단 또 시상식인 만큼 그에 맞는 옷을 한번 갈아입고 와보겠습니다. 오 아 오케이. 오케이 환복하고 오면 되는 거야?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환복하고 올게요. 여기 이제 가져면 되나요? 와 진짜 아, 나이스. 와 짱이다 이거. 자 여러분 이제 옷도 시상식에 맞춰 입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성준 어워드 시작해볼까요? Let's go. 네 또 우리 전유식스 막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상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상부터 호명할게요. 네. 첫 번째 상 하면 잘해 막상입니다. 왜 이 상을 이 사람에게 줬냐면요. 이분이 뭔가 저희끼리 같이 휴일에 놀러 가자고 하거나 뭘 다 같이 하러 가자 하면 조금 좀 튕깁니다. 경준이 형이. 경준이 형이. 조금 튕겨요. 경준이 근데 형. 가면 자기가 진짜 열심히 합니다. 어? 그럼 현수 형 아닌데? 그렇기에 아니지. 이 노미네이트 올렸고. 경준이 형이지. 그럼 첫 번째 상. 하면 잘해 막상의 주인공은요? 두두. 오 헬기도 자체 여러분 이거 두두두 깔리네. 축하드립니다 장현수 씨. 야. 하면 잘해 막상 장현수. 위 멤버는 같이 뭘 하자고 할 때 쉬고 싶다고 하면서도 막상 하게 되면 제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인상 깊어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4년 5월 17일 더니식스 오성준. 아. 아, congratulations. 자, 소감을 말해 주십시오. 네,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잘해 막상을 받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요. 네, 제가 이 상을 받아도 되는지 정말 떨립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멤버들 그리고 저희 피네이션 가족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2년 만에 받는 개인 솔로상이에요. 네, 2년 만에 받는 아, 난생 처음 받는 개인상이네요. 난생 처음 받아요. 네. 이 하면 잘해 막상처럼 이 이름값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상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 네임은 나와 함께 겸상입니다. 나와 함께 겸상? 겸상이 귀여움 상 아니에요? 밥 먹는 거 아니야? 아 잠깐 희 같은데 그러면. 자. 근데 밥 같이 안 먹으니 조금 되긴 해. 나와 함께 겸상 주인공은요? 누구 해줘. 아 누구.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 축하드립니다 은희 씨. 아 아쉽다. 그래 둘이 밥을 많이 먹었잖아. 그지 내가 나를 하기엔 나는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네. 은희 나와 함께 겸상 은희. 위 멤버는 저의 밤메이트로서 밥 먹으면서 진지한 얘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와 많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4년 5월 17일 더니식스 오성준. 먼저 이렇게 이런 큰 상 받게 해주신 박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가요? 제가 형제랑 밥을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제가 막상 사준 적은 많이 없거든요. 다
이제 더치페이. 더치페이 해가지고 그냥 진짜 밤 메이트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앞으로 더 맛있는 맛집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밤 메이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상 이름은요? 잠보다 밥상입니다. 잠보다 밥상? 병준이잖아요 이거. 병준이 형이죠. 추측해 주시고요. 누굴까? 나가 있어. 얘 진짜 모르겠는데? 아 나일 수도 있어. 아 나 아니면 누굴까? 나 아니면 경준이 형인데 뭐. 잠보다 밥상 주인공은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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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우경준 씨 축하드립니다. 미스터 우! 미스터 우! 잠보다 밥상 우경준. 이 멤버는 매일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고 퇴근하고 집을 가서 피곤한 상태에서도 항상 건강하게 밥을 잘 챙겨 먹기 때문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4년 5월 17일 더니식 오성준.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이거 잠보다 밥상을 오늘 받았는데요. 저도 이제 잠을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밥도 되게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예전에는 밥보다 잠이었는데 요즘에는 잠보다 밥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와우. 앞으로도 꾸준한 잠보다 밥. 네. 네 번째인가요? 예. 아, 네 번째. 네 번째 상. 이제 뭐 추측할 것도 없어요. 네. 네 번째 상 이름은요? 나만의 세상입니다. 나만의 세상은 진짜 이건 태훈이 형 같은 있어. 이건 태훈이 형 같은데. 둘 다 좀 있는데? 아, 근데 천준이 형이 좀 더 세. 아, 샵에서 춤추잖아 혼자서. 나만의 세상. 두구두구 주인공은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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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천준혁 씨입니다. 아 이유가 궁금하네요. 이상. 네 나만의 세상 천준혁. 위 멤버는 발상이 독특하고 상상력이 뛰어나며 자신만의 세상이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여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4년 5월 17일 더니식 고성준. 잘 썼다. 잘 썼네. 네 제가 이 상을 초등학교 때 받은 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다시 받게 해준 우리 성준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비네이션 가족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앞으로도 계속 나만의 세상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모두가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만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신만의 세상에 빠져 있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상입니다. 선망의 대상. 어 누구지? 누구야? 선망의 대상 누구야?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자, 너 자신의 기준. 선망의 대상 주인공은요? 두구 두구 두구. 아 태훈 씨.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선망의 대상. 예스 예스. 자 선망의 대상 최태훈. 위 멤버는 더뉴식스의 리더로서 무거운 얘기를 해야 할 때 잘 해주고 따뜻한 얘기를 해주는 점이 선망의 대상처럼. 우러러보게 되어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4년 5월 17일 더니식스 오성준. 엄청난 상이구만. 네, 이제 이 엄청난 상을 제가 받을 수 있게 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사실 이렇게 좋게 생각해주신 우리 멤버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건데요. 제가 한 건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받으세요. 네. 근데 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분 더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어? 네. 자, 존경의 대상. 에? 뭐야, 이건 뭐야? 본인 아니야? 자, 존경의 대상 주인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본인이 충진 것 같은데. 접니다! 미안해, 놀랍지도 않아. 안 됐어. 딱 넣을 것 같았어, 뭔가. 근데 이거 이유를 들어야 돼요. 존경의 대상 오성준. 위 상은 원래 태훈이 형한테 주고 싶었던 상인데 막상 주려니까 너무 좋아 보여서 나에게 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4년 5월 17일 더니식스 오성준. 아 유쾌하게 답변. 원래 태훈이 형이 제가 선망의 대상을 들었잖아요. 근데 원래 태훈이 형을 생각했던 게 원래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제가 뭐 휘 형은 겸상, 뭐 밥상 이런 건데 난 막상이야. 그래 막상. 나만의 세상이야. 그래 나만의 세상 이런 건데 태훈이 형은 너무 존경의 대상. 너무 약간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경보다 조금 더 약간 선망. 그래서 선망으로 들었고 이 존경의 대상은 저에게. 굿굿굿. 아 네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진짜로. 네. 네. 이렇게 우리 멤버 형아들에게 제가 주고 싶은 상들을 한번 수여해 보았는데요. 만족스러우신가요?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네, 이거 제가 다 하나하나 이름 지은 거예요. 진짜? 네. 정말. 아니 이게 약간의 개그도 있고 근데 또 내용도
재밌게 잘 쓴 것 같아서 저 너무 좋습니다. 집에 상장 모아놓는데 다 잘 모아놓고 오늘 엄마한테 상 받았다고 자랑할게요. 금방 가져가겠습니다. 부모님한테 자랑하시고요. 1대 우승자로 약간 이런 명예를 누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럼 이렇게 성준 어워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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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리 한번 바꿉시다. 예. 성준이가 들어오고 저희가 나가서 아 대표로 태훈이 형이 나가서 네 제가 할게요. 멤버들끼리 같이 준비를 했고 성씨 몰래 자 항상 일상 D상입니다. 네, 우리 멤버는 더뉴식스의 막내로서 항상 변함없는 일상 속에서 가끔씩 떠오르는 비상한 아이디어를 가졌기 때문에 이상을 수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2024년 5월 17일 나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사진 한장 하실래요? 아 좋습니다. 진짜 저 형은 뭐 하는 사람 같아. 아 태현이 형 진짜 약간 뭐 약간 좀 높으신 분 높으신 같아요. 그런 분 네. 항상 일상 비상 이렇게 펀치라인을 맞춰주셨는데 발상의 전환 같은 걸 좀 좋아하고 좀 약간 그런 비상한 말들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형들이 또 그런 거 캐치를 하고 여기 밑에 성준이의 든든한 형아들이라고 해줬네요. 네 앞으로도 항상 일상 비상한 막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 든든한 막내죠. 자 이렇게 성준 어워즈 시상식까지 더뉴식스 네. 2주년 맞이 아이돌 잔치 재밌으셨나요? 아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 매 해가 기대되는 아주 저희의 그런 주년입니다. 네. 생일 파티죠. 네, 생일 파티. 생일 파티. Anniversary. 이제 땡스도 저희랑 같이 생일이잖아요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생일이니까 땡스들께 한 마디씩 우리 휘부터 가볼까요? 매년 같이 생일이잖아요. 저희는 땡스 여러분의 생일을 축하하고 땡스 여러분은 저희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처럼 매년 서로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서로 끈끈하고 소중하게 매년 행복한 기억만 쌓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땡스. 자, 2022년 5월 17일부터 벌써 2024년 5월 17일까지 두 번이나 저희가 생일을 함께 맞이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쭉 5월 17일이 땡스와 함께하는 특별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해요. 우리 땡스들이랑 함께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간 것만큼 그 시간이 좀 많이 행복했던 거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땡스들이랑은 앞으로 행복한 추억만 더 많이 많이 쌓아가고 싶고 2주년 정말 축하하단 말 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땡스들 2년 동안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그리고 앞으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5월 17일 동안 우리 함께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땡스 그 뭐 두 살 축하하고 뭐 앞으로도 뭐 우리 볼 날이 많지만 또 이렇게 2주년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밥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200년도도 행복하게 보내고 파이팅. 땡스 우리가 벌써 2주년이 됐는데 축하하고 이번 남은 2024년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게 같이 활동해보자. 사랑해. 우리 2주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또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는 만큼 저희 더뉴식스의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2주년 축하드려요. 안녕.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